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김상민 전문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단기 VIP 6월 한 셋째 주 되는 종목들 결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입니다. 아, 넷째 네, 주입니다. 아이고, 예. 넷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21일부터 이제 EDC를 매매를 시작을 해서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그리고 EDC 50% 매도한 거 다시 한번 100%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정유화학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받았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도 5.33%에 대한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다. 총 얼마인가요? 이게 한 그래서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네. 한14, 그리고 9, 25%, 그리고 8%, 33, 해서 한38%. 약 일주일 동안 38%에 대한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약간 리뷰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일단 EDDC죠? EDDC. 요즘에 그 김상민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좀 EDDC를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으면서 어떻게 추천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DDC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죠. 사실 우리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휴마시스, 뭐, 시젠, 엑세스바이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EDDC는 사실 좀 오른 게 없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오른 게 많이 없었고, 그리고 좀이 외국인들이 이제 매집이 해 있는데, 올라가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이게 좀 계속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슈팅을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투신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투신의 매수세가 슈팅을 주면서 더 사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다. 그게 뭐냐?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델타 변이죠. 델타 변이. 그렇죠. 8월 말까지 유럽 8월 질병센터에서는 약 신규 확진자가 한 80%까지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들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뭐 EDDC를 비롯을 해서 엑세스바이오 거의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부대장으로서는 이 휴마시스 같이 따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진단키트의 가장 대장 누굽니까? 시젠이죠. 시젠이죠. 네.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한번 더갈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시가나 여기 종가를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 다시 종가 위로 올라오게 된다고 한다면 네. 다시 한번 N차 파동을 줄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매물대가 어디에 좀 많이 있나요? 매물대요. 이디지가 예. 매물대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 뭐 매물대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 매물대가 여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로 들어오는 지금 현재 매물대 여기는 거의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요 중간 부분은 조금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아, 하거든요. 예. 그러면 뭐 무난하게 한 7,000원까지는 갈수 있다라는 계산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네. 보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네, 칩스앤미디어는 어떻게 조금 야, 이거는 제가 정말 그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도 엮이죠. 칩셋 미디어는. 그리고 또 뭡니까? 칩셋 미디어 자체가 이제 뭐 비디오 영상, 뭐 하여튼 요런 쪽으로 이제 코덱, 요런 식으로 이제 엮이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이게 되겠죠. 요즘 메타버스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칩셋 미디어가 이제 최근에 올라간 것도 사실 메타버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갖고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바닥권을 형성을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좀 다시 자율주행 우리 그 자율주행 굉장히 자율주행 쪽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향후 칩셋 미디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상 현실 그리고 VR 메타버스 관련 주도로 수급적인 형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코어세스 그리고 엠게임 그리고 에스코넥 여러 가지 종목들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도 한 6.2%에 대한 수익들 드릴 수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구름대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되겠습니다. 김상민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예. 요즘 또 유가가 굉장히 73불 정도 되면서 굉장히 잘 그 고유가 시대에 지금 맞이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좀 잘 유가 관련해서도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엮일 수 있는데 네. SK 이노베이션을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일단 2차 전지 모멘텀이 있겠죠. 네.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재료들이 이제 뭐 미국 이제 또 공장을 또 증설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생기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모멘텀은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오늘 이제 상징적으로 사실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어젠가? 그렇죠. 네. 그렇죠.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중장기 모멘텀으로 보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한데 상징적으로 30만 원에 한번 매도를 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매도를 좀 시원하게 쳤고요. 그래서 좀 저희 VIP 단기 회원님들이 8.1%에 대한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코스피 종목 대형주 위주로 수익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질 때 그만큼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 그리고 느리지만은 안전성 있는 종목 SK로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김상민 전문가님 이거 포인트 모바일은 또 어떻게 좀 보실 수가 있겠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모바일이 자 이게 이제 아마존 그렇죠? 그렇죠. 아마존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죠. 어떤 모멘텀인지 좀 설명 좀 네네. 그래서 지금 예. 뭐 산업용 PDA나 뭐 주변 기기 뭐 개발 제조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반 전기 전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적인 측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인트 모바일을 갑자기 이제 조금 종목 추천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단기적으로 좀 기간적인 수급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투신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단타군 금융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괜찮았고요. 그러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거래량 없이 돌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름대선이죠. 일목균형표 이제 구름대인데 이제 계속 저기 저항받는 거기 저기 지점 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기가 지금 계속 저항단인데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고 네. 지금 저 돌파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VIP 종목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5%에서 10% 정도 수익률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좀 안전한 구간에서 좀 매도를 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포인트 모바일이 또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선제 도입으로 해서 좀 더 편리하고 안전성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용한 그런 선제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용 PDA 포인트 모바일 좀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5.33%에 대한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총 보시면은 요렇게 수익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성 있고 그리고 조금 추가적인 수익 좀 내줄 수 있도록 좀 도움 좀 드릴 거고요. 우리가 또 이제 지금 수익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우리가 대형주를 선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뭐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뭐 삼성전자랑 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네, 굉장히 네. 좋은 종목이다. 이런 것들 한번 받아보시면서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최대한 안정적이고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그런 종목들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저희 VIP 분들께 지금 현재 좋은 음식거리를 뷔페죠? 좋은 음식거리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거짓 없이 이렇게 수익률 달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짜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삼인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 정동희 장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